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경제 권력은 기재부로, 통치 권력은 제왕적 법무부로 넘어가고 대표 공약은 파기되고 대통령 가족과 최측근에 대한 감찰은 최측근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가는 측근 비호 체제 구축 음모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협치했습니다. 부적격 총리를 대승적으로 인준해서 정부 출범을 도왔고 대통령 공약인 손실보상을 추경에 반영하려 대통령과 국민의힘보다 더 노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협치를 깼습니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내내 부정직했고 야당이 인준한 총리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막아 책임 총리를 처음부터 무력화시켰습니다. 손실보상 공약을 포기해 시작부터 경제 권력을 국민이 아닌 기재부에 넘겼고 최측근 비리를 최측근이 덮어주는 희대의 제왕적 내로남불 체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왕적 법무부의 초법적 인사검증 및 최측근 봐주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인사검증입법을 하고 인사검증권 없는 법무부에 대통령령으로 인사정보 수집권을 주려는 편법정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제기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만이 양심이고 시민행동이며 다시 민주와 진보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투표가 균형이고 안정이며 지역을 살립니다. 90대의 권노갑부터 10대의 첫 투표자까지 모두 나섰습니다. 지지자 여러분도 이제 털고 일어나 다시 가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인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국회의원 1동. 네, 고맙습니다.